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김민재 선수의 FC 바이에른 뮌헨과 우니온 베를린 간의 2023-24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30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상대한 우니온 베를린은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8승 5무 16패로 리그 14위 자리에 위치한 현재 강등권과는 불과 승점 3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인 만큼 상당히 위기에 빠진 하이컨 클럽이라고 할 수 있었고,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도 비록 리그 우승은 실패하긴 했지만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에 안정적으로 출전하기 위해서는 리그를 잘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에게도 오늘 경기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토마스 투헬 감독은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 김민재, 요슈아 키미히, 레온 고레츠카, 해리 케인, 에릭 막심 추포모팅, 에릭 다이어, 알폰소 데이비스, 토마스 뮬러, 마틴 스텔,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 선수까지 주중 UEFA 챔피언스 리그 아스날과의 중요한 경기를 그것도 2주 연속으로 치렀었기 때문에 오늘 리그 경기에서는 상당히 로테이션이 가동된 그간 기회를 찾지 못했던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였고, 김민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는 에릭 다이어 선수와 함께 센터백 라인을 구성하게 되면서 정말 오랜만에 선발 출전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FC 바이에른 뮌헨은 원정 경기이긴 하지만 객관적인 전력상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 팀인 만큼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볼을 소유하면서 지배하는 경기를 펼쳤고, 전반적 볼 점유율이 65-35, 슈팅 숫자 면에서도 우위를 보이면서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전 4분 만에 해리 케인 선수가 시도한 강력한 중거리 슈팅이 론나우 골키퍼에게 막히고 말았고, 이후 추포모팅 선수의 헤더는 터무니없이 빗나가는 등 주도권을 잡은 것에 비해 오늘 경기에서도 공격이 상당히 안 풀리는 양상의 경기를 펼쳤는데, 바이에른 뮌헨은 마침내 28분 토마스 뮬러 선수의 환상적인 흘리기에 이은 레온 고레츠카 선수의 파워풀한 슈팅이 베를린의 골망을 갈라버리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다소 답답했던 경기 양상을 드디어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수거리 첫 골이 터지자 바이에른 뮌헨은 경기를 운영하기가 한결 더 수월해졌고, 이후 해리 케인 선수의 환상적인 프리킥 추가 골까지 터지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2-0이라는 굉장히 순조로운 스코어로 전반전을 마치는 데 성공했는데요. 다만 바이에른 뮌헨은 오늘 경기에서 공격지역에서의 턴오버로 시작된 우니온 베를린의 역습을 수차례 허용하면서 실점 위기 상황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 시절 보여줬던 역습을 시도하는 상대 공격수와의 1-1 경합에서 거의 뭐 압도적인 폼을 보여주면서 수차례 차단 능력을 보여줬고, 특히 36분에는 상대 크로스를 차단한 뒤 세컨볼을 따내기 위해 달려드는 공격수까지 잡아내는 정말 미친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김민재 선수는 그야말로 이번 경기에서 자신이 완벽하게 부활했음을 보여주는 미친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김민재 선수는 전진 패스에 있어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레온 고레츠카 선수의 선제골 장면에서도 기점 패스를 제공하는 등 김민재 선수의 전반적 활약은 그야말로 우리가 알던 김민재 선수의 최고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특히나 에릭 다이어 선수도 이번 경기에서 꽤나 안정적인 수비를 보이긴 했지만 우니온 베를린의 역습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약점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다이어 선수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해주는 김민재 선수의 역할이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잘 발휘가 됐다고 할 수 있고, 김민재 에릭 다이어 선수의 조합도 굉장히 다른 센터백 유형의 수비 조합인 만큼 이 두 선수의 조합이 꽤나 괜찮다는 느낌을 이번 경기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후반전 초반 토마스 뮬러 선수까지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스코어를 3-0으로 벌렸고, 토마스 투헬 감독은 후반전 새로운 실험을 위해 김민재 선수와 우파메카노 선수를 교체해 다이어 우파메카노라는 새로운 조합도 실험을 했는데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이후 무난하게 경기를 지배하면서 마티스텔, 토마스 뮬러 선수가 4번째, 5번째 골을 추가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 교체 투입된 베르테센 선수가 강력한 슈팅으로 바이에른 뮌헨의 골망을 갈라버렸고, 오늘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우니온 베를린을 5-1로 박살내는 압도적인 활약을 보여줬지만 결국 클린시트에는 또다시 실패하는 경기를 펼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에릭 다이어 선수는 아스날전 사카 선수에게 허용한 골과 똑같은 양상에 슈팅을 할 때까지 달려들지 않는 아쉬운 수비 폼으로 또다시 골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는 볼 경합 승률 75%, 인터셉트 2회, 리커버리 3회, 클리어링 3회 등 뛰어난 수비 스탯들을 기록했고, 평점 7점대의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근래 펼친 경기 중 그야말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경기 FC 바이에른 뮌헨과 우니온 베를린 간의 분데스리가 경기에 대한 바이에른 뮌헨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종종 매우 멍청하고 설명할 수 없는 잘못된 패스가 있었지만 우리의 두 골은 잘 이루어졌다. 해리 케인은 오늘 경기에 별로 관여하지 않았지만 기회를 얻었고 곧바로 골을 넣었다. 좋은 수비력과 에너지, 다만 공격 시 잘못된 패스가 너무 많다. 챔피언스 리그 경기 이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토마스 투헬 감독은 잔류를 해야 하며 그는 다시 팀을 돌려놓았다. 바이에른 뮌헨에게 적합한 코치가 이미 벤치에 앉아있을 수도 있다.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어쩌면 이번 시즌에도 바이에른 뮌헨의 정말 좋은 경기였지만 너무 늦었다 등등 많은 바이에른 뮌헨 팬들이 이번 경기 내용과 결과에 대해 만족하면서 토마스 투헬 감독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좋아진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는 그동안 우파메카노 선수하고만 호흡을 맞춘
김희재 선수였기 때문에 새로운 발견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의미가 깊은 경기였는데요. 김희재 선수는 상당히 공격적인 유형의 수비수이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인 수비를 펼치는 에릭 다이어 선수와 조합이 오히려 잘 맞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경기였고, 오늘 경기에서의 맹활약을 통해 다시금 주전 경쟁에 있어 뭔가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김희재 선수의 그야말로 최고의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